삼계탕 끓이실 때 실로 꿰맬 필요 없이 이렇게 꿰매면 너무 쉽습니다. 올해 삼계탕 트렌드는 닭 속에도 찹쌀을 넣고 또 찹쌀을 더 추가해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비롱입니다. 삼계탕 만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, 집에 압력밥솥, 전기밥솥 없이 냄비로 삼계탕 만드는 방법과 삼복 더위를 맞아 쌍화탕을 넣은 한방 삼계탕, 2024년 트렌드 삼계탕 찹쌀을 더 많이 먹는 방법, 닭을 실로 꿰매지 않고 꿰매는 법, 이 모든 것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세한 레시피는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나 더 보기를 눌러보세요. 챕터 1, 삼계탕에 넣을 찹쌀을 먼저 불려줄 텐데요. 종이컵 기준으로 찹쌀 한 컵을 충분한 물을 부어서 2-3회 씻은 후에 30분에서 1시간간 불려주세요. 닭도 좋아하지만 삼계탕 먹을 때 찹쌀도 많이 드시고 싶으시죠? 하지만 닭 안에 많이 넣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. 그럼 이 많은 찹쌀 한 컵을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을까요? 이 영상 뒤에서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챕터 2, 삼계닭 손질하기입니다. 먼저 삼계닭 먹을 게 없는 날개 끝부분 가위질로도 충분히 잘 잘리니까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꼬리 쪽 기름 부분 제거해주시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, 목에 붙어있는 이 기름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. 양쪽 옆으로 가위질 해준 뒤에 잡고 당겨주세요. 자,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는 흐르는 물이나 볼에 물을 가득 받아주시고요. 닭 배 속 안을 손으로 긁어가면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핏물, 핏덩이들을 쓱쓱 긁어서 제거해 주셔야 해요. 이 불순물을 제거해줘야만 깔끔한 삼계탕이 되는 거예요. 흐르는 물에 2-3회 한 번 더 세척해주세요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꿀팁이 있습니다. 이거는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우리가 삼계탕 안에 찹쌀을 넣을 거예요. 근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? 그건 바로 통마늘이에요. 통마늘을 먼저 넣게 되면 목구멍을 막아서 찹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. 그리고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놓았던 찹쌀을 최대 5큰술입니다. 그 이상 넣으면 무조건 터져요. 자, 1큰술, 2큰술, 3큰술, 4큰술. 자, 이제는 찹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꿰매 줄 텐데 보통 많은 집에서는 실로 꿰매죠. 근데 만약 실이 없다면 전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. 자, 닭 안쪽 허벅지에 있는 쪽 양쪽으로 해서 칼을 한 번씩 넣어주세요.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만들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칼을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반대쪽 다리로 반대쪽 살 구멍에 다리를 넣어주세요.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또 반대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실 필요 없이 꿰매는 방법 끝입니다. 정말 간단하지요? 챕터 3, 재료 손질입니다. 양파 한 개 반으로 갈라서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. 대파 한 대는 반으로 가르고 또 반으로 갈라서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통마늘 다섯 개는요 꼭 쓴맛이 날 수 있는 꼭지, 마늘 꼭지 부분은 제거해서 다섯 개 준비해 주시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이것, 올해 삼계탕은요 찹쌀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 레시피를 사용한답니다. 다시팩에 남은 찹쌀 모두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불린 찹쌀까지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정말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 할 수 있습니다. 뒤집어서 찹쌀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준비해 주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삼계탕 끓이는 방법과 끓이는 시간 알려드려 볼 텐데요. 압력밥솥 없으시다고요? 괜찮습니다. 전기밥솥 없어도 괜찮습니다. 집에 있는 깊은 냄비 하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,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삼계탕 레시피로 준비했으니까요. 뚜껑이 있는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. 냄비에 삼계탕을 만들 때는 전기 압력밥솥과는 다르게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깊은 냄비에 물 2.5리터를 넣어 주시고요. 준비한 삼계닭을 넣어 주세요. 냄비에 만들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삼계닭이 물에 잠겨야 해요. 이젠 불을 올리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끓기 전 올라오는 불순물을 한번 제거해주세요. 자, 이 불순물은요 좋은 불순물이 아닌 닭에 묻어있는 불순물, 그리고 닭의 핏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다 깔끔한 삼계탕을 위해서는 물이 끓기 전 올라오는 불순물은 꼭 한번 제거해주시고요. 중약불로 줄이고 이대로 5분간 더 끓여주세요.
자, 최종적으로 뜨는 기름, 불순물을 한 번 더 제거하고요. 다음 재료들을 넣고 끓이면 삼계탕 끝이에요.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한방 삼계탕 만드는 방법, 바로 오늘은 쌍화탕 한 병을 넣을 텐데요. 쌍화탕 한 병을 넣게 되면 은은한 한방, 약한 한방의 느낌이 나고요. 만약에 진한 한방 삼계탕을 원하시면 꼭 두 병을 넣어주세요. 찹쌀 추가 다시팩토 한 캔에 넣어주시고요. 소금 반 큰술, 양파, 대파, 통마늘도 함께 넣고 뚜껑을 바로 닫아주세요. 그리고 안을 살짝 보시면 팔팔 끓는지 은은하게 끓는지 보시고요. 중약불로 불 조절을 해서 30분간 끓여주시겠어요. 시간이 지나면 다시팩에 있는 찹쌀 모두 꺼내서 준비하시고요. 오래 남은 중복, 말복 때는 가정에서 이렇게 든든한 삼계탕 만들어 드세요. 가정용 삼계탕, 이 영상으로 종결입니다. 뱃속이 터지지 않고 실이 없어도 잘 꿰맬 수 있으며, 항상 아쉬웠던 찹쌀은 다시팩을 이용해서 더욱 든든하고 더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이야, 다시팩에 있던 찹쌀 먼저. 와, 아, 막 끝내줍니다. 다리만 툭 꺾어서. 이야. 와, 쌍화탕 한 병을 넣었더니 은은하게 퍼진 이 한방 향이 찹쌀에도 쏙쏙, 닭에도 쏙 배어들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아주 고급져요. 자, 이제 닭 속 안에 가득 찬 찹쌀을 한번 만나보실까요? 우와, 그대로 담아있습니다. 닭 안에 있던 찹쌀에 시원한 열무 올려서. 와, 오, 정말 맛있습니다. 이야, 이 가슴살 보세요. 쭉쭉 찢어지는 것이 아주 일품입니다. 꿀팁을 꾹꾹 눌러 담은 이번 삼계탕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,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 그럼 보다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필용! 난 요리가 좋아.